자, 뭐 경기 뭐 끝난 건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했고 내일 이제 오전 연습이라서 짧게 끝나니까 오늘 이제 팀프 베스트 하는 건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4이닝 오늘 9이닝 13이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한국 시리즈 MVP 투표하는 것보다 이거 더 각축이 있었는데 뭐 연봉하고 모든 거 이제 지금 현재 상태하고 좀 고려해서 했으니까 이 보십시오 지금 이름을 지금 세 번 네 번 찍고 지금 그만큼 우리가 고심을 했으니까 그 매니저 고생했으니까 매니저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오늘 두훈 선수 김인태. 또 수훈 선수 라모로스. 라모로스. 또 우리 또 출산 했으니까 또 금으로 골프. 자 투수 수훈 선수 최지강. 김태견. 이제 MVP 두 명 남았습니다. 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지웠네요. 한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야수 MVP 조수행. 나이스러님. 나이스러님. 오. 자 양포 밀었는데 안 되더라. 투수 MVP 박신지. 작년에 MVP 받고 시즌 별로 안 좋았는데 올해는 2024년 다릅니다. 연타. 파이팅입니다. 루틴이 연타. 박수 박수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이 거의 우리가 캠프 1차 캠프 거의 마지막이고 내일 하루 남았지만은 오늘 뭐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전체 우리가 흘린 이 땀이 틀림없이 올해는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뭐 상황 대처 능력이나 너무 경기 내용이 좋아서 우리 커트도 뭐 기분 상태 좋습니다. 많이 기대도 되고 이 문제를 그대로 살려서 그 미야자키 가서 마무리 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잘 챙기시고 정말 내일 우리 다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주의 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할 텐데 야수는 쇄신할게요. 야수는 잠깐만요. 잠깐만. 올해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특히 뭐 내야에서 실수를 하거나 투수들이 좀 뭐 예를 들어 볼넷을 많이 준다거나 타자들이 뭐 득점권에서 잘 못 치거나 했을 때 막 이렇게 티가 확 나. 실수했다고 고개 숙이고 올해는 그거 하지 말자고. 야수나 투수나 뭐 타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과 실수했어도 좀 더 밝게 한마디 더 하고 어? 자기 때문에 뭐 1패를 했어 그럼 다음에 자기 때문에 1승을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올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단한테 그거 못 할 테니까 축구 선수들 수고했다 수고 많았고 1차 캠프 그래도 다른 대로 부상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캠프에 우리가 왔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승부 과감하게 좀 하자고 했는데 물론 잘된 선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차피 그거는 적극적인 승부할 수 있는 거는 투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큰 가장 큰 무기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성을 보이도록 하고 또 준비 좀 잘 해달라. 알겠지? 네. 포아웃 이후에 잘 잡아놓고 그냥 힘있게 팀으로 갈라다가 홉을 주거나 또 어이없게 안타 맞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닝 끝날 때까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쓰려고 대고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알겠지? 네 1차 캠프 너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지원 코치님 이번에 호주 캠프만 하고 일본 캠프는 같이 안 가니까 되게 좀 너무 지금 와서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해준 거 뭐 박수 한번 쳐주고 2000에서 보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 잘하시고
파이팅입니다. 건강하게 끝까지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원준아. 네. 일단 1차 캠프 너무 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2등에 누군가는 2등 가야 되고 누군가는 여기 있고 하지만 일본 가서 경기 많이 하지만 못 던져도 서로 챙겨주고 후배들 뭐 있으면 챙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다 같이 2차 캠프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야? 한 50 달러야. 50 달러면 어떡해? 야 형이 더 줄게 이런 거 같네. 형이 더 줄게. 힘 쓰는 게 아니야.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한 2차 4번 정도 던졌다. 2차 4번 정도 던졌어. 태견아, 룸메이트가 좋아 잘 던진 거지? 네, 맞습니다. 야, 형이 아까 3킥 던지는 거 못 봤어? KKK 빡! 그러면 룸메이트가 같이 빡빡빡 KK를 해야지. 딱 두 개 잡길래 아, 될성 부른 놈인가 했더니 아, 이게 킬 줄 몰랐어. 마지막에 조금 아쉽네. 거기서 변화골 던지나? 사인으로. 형이 아까 웨이트 할 때 뭐라 했어? 야수의 심장으로 들이박아야지. 너나 잘해. 변화골 나오는 게 형이나 잘해. 오케이. 축구도 많이 던져보면서 좀 청백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그걸 해봐가지고 좀 좋았고 또 이렇게 결과까지 잘 따라준 것 같아가지고 몸을 잘 만든 것 같고 서서히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만족스러운 피칭이었던 것 같고 좀 보완해야 될 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약간 느낀 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와서 이렇게 형들하고 선배님들하고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어가지고 여기 올 때 목표가 프로에 적응하는 게 목표였는데 1차 기간 동안 좀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형들하고 일단 선배님들하고 좀 적응도 하고 또 이제 일본 가서 경기 더 해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더 많은 걸 배우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타격 코치님이랑 뭐 감독님도 얘기해 주시고 수석 코치님도 얘기해 주시고 타격 파트에서 다 얘기해 줬던 거 신경 쓰면서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타이밍 쪽으로만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날씨도 일단 너무 좋았고요. 또 적절할 때 비도 한번 와줬고 날씨 덕분에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준비 했던 거 그리고 또 필요했던 거 다 잘 하고 또 일본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석환이 형 뭐 워낙 또 성격이 좋은 선배고 또 잘못된 거 얘기해 줄 땐 또 얘기해 주는 선배라서 저랑 승호랑 뭐 승현이 그리고 원준이 그리고 소준이 또 저희 나이 또래들이 이제 또 석환이 형을 잘 받쳐가지고 후배들 잘 이끌고 선배들이 또 필요한 건 또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주장이 석환이 형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 경민이 형 또 받쳤던 것처럼 뭐 받칠 수 있도록 해야죠. 감독님이 작년이랑 다르게 올해는 잘하라고 주신 것 같은데 남들 질러 나가 그래도 그 마음 받아서 올해는 그 짬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서 올해는 이제 시즌 때쯤 맞춰서 올라오게 좀 그렇게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괜찮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일본 가서도 잘 해가지고 시범 경기까지 가고 또 시범 경기에서 잘해서 개막 엔트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백전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동주가 크긴 아니지만 살짝 다쳐가지고 제가 던지게 됐는데 뭐 좀 더 던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냥 안 돼 그냥 들고 있다. 툭툭 안 타. 쓰유 그거 해야죠. 금 됐어요. 지금 좋은 거 계속 신드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은 언제 했겠어요? 뭐 미야자키보다는 시즌이 중요하니까 시즌에 맞춰서 잘 올리겠습니다. 저 야나기타 선수 좋아하는데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장점 같은 것들 좀 더 살리려고 했고 아무래도 타격은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수비나 주루 쪽에 이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더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수비에서는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제 살아나가는 쪽 최대한 이제 짧은 기간 내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뛴 것 같습니다. 캠프 이제 처음 이제 해외 캠프 와가지고 이제 좀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좀 제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져서
많이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날에 조금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캠프도 똑같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이제 또 좋은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많이 타지 않아요? 아니 저 진짜 많이 탔어요. 저 진짜로. 그래 막 거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많이 탔지 이러고 있는데. 됐습니다. 유니폼이 이거를 이제 손빨래를 여기 넣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버릴 수도 없어가지고 치약이나 이제 빨래핀을 써가지고. 아 그쵸. 네. 좋죠. 깨끗한 거보다. 네. 됐습니다.